네, 기상센터입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다가오는 주말에도 전국에 가끔 비가 올 것으로 보여 우산은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좁은 지역에 강하게 비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중부와 경북 북부 지방은 20에서 70mm, 그 밖에 충청 이남 지방은 5에서 50mm 안팎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비교적 비가 조금 내리는 남부 지방으로는 오늘도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일부 전남과 경남 지역으로는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은 29도, 대구는 32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남부지방은 조금 더 덥겠습니다. 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사와디크랍 봄마작 프라테타이나캅 안녕하세요.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다가오는 주말에도 전국에 가끔 비가 올 것으로 보여 우산은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좁은 지역에 강하게 비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중부와 경북 북부지방은 20에서 70mm, 그 밖에 충청 이남지방은 5에서 50mm 안팎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비교적 비가 조금 내리는 남부 북부 지방으로는 오늘도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일부 전남과 경남 지역으로는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은 29도, 대구는 32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남부 지방은 조금 더 덥겠습니다. 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이상 날씨였습니다. 大家好，我是汉语老师姜玉兰。 제가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다가오는 주말에도 전국에 가끔 비가 올 것으로 보여 우산은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좁은 지역에 강하게 비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중부와 경북 북부 지방은 20에서 70mm, 그 밖의 충청 이남 지방은 5에서 50mm 안팎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비교적 비가 조금 내리는 남부 지방으로는 오늘도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일부 전남과 경남 지역으로는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은 29도, 대구는 32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남부 지방은 조금 더 덥겠습니다. 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다가오는 주말에도 전국에 가끔 비가 올 것으로 보여 우산은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좁은 지역에 강하게 비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